사실 청취가 많이 늘었다는 사람은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제는 스피킹까지 속출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얘기 들으면 저는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저 단계에서 나 이제 너무 많이 늘었다 이 얘기를 듣는 것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얘기 한번 듣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부동산을 정확하게 알고 원어민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거나 또 미드를 보면 그 재미가 쏠쏠해요. 사실은 책 집필하고 인간까지 찍을 때 사실은 저도 소위 말하는 컨슈밍 작업을 많이 못했어요. 너무 바쁜 거예요. 구동사 책 두꺼운 거 아시죠? 네. 그거 쓰려면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이론화시켜서.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네. 이제 김재우 영화야 100은 그런 어떤 특정 구동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넘버링을 한 그런 책은 아니었잖아요. 어떤 대표 표현이고 그런 이건 일어나 다 시켜야 되고. 네. 근데 제가 저도 아직 영어를 항상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컨슈밍 작업, 즉 그것이 뭐 드라마가 됐건 유튜브 영상이 됐건 뉴스가 됐건 그걸 안 듣고 안 읽으면 불안해. 계속 읽어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학습자들이 해줄 말이 많아지고 거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책 쓸 때 대화문 만들 때도 인위적으로 막 상황을 연출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디에서 영감을 얻은 게 되게 많거든. 어떤 특정 드라마에서 아, 저 구동사를 쓰는구나. 저런 내용을 좀 각색해야 되겠다. 혹은 어제 제가 앤드류라는 친구 헤일리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건 왔다구나. 이러면은 그걸로 이제 각색을 해서 대화문을 만든단 말이에요. 인간 촬영까지 끝나고 지금 집중적으로 몇 주 동안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영화도. 근데 구동사 100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구동사들이 네. 매일같이 한 에피소드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진짜 네.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네. 그냥 데이터로 뽑을 수도 있어. Something doesn't add up. Something didn't add up. You blow me away. I've been brushing up on my Spanish.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완독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미드 한번 봐보시면 네. 그 재미가 상상 이상일 거다. 저는 책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좀 이게 사업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학습자로서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면 이렇게 정제된 콘텐츠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시고 관찰하시고 이제 많은 것을 보셨을까. 어학을 직업으로 삼고 오래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음에도 계속 이러한 콘텐츠를 줄기차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루틴에는 약하지 않거든요. 루틴에 대한 지겨움을 굉장히 잘 견디는 축에 속해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그대로 앉아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변화를 굉장히 추구했던 사람이었으면 맞아요. 제가 지겨워서라도 이 작업을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책과 인강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네. 이제 저의 루틴의 결과물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간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돈 벌고 월급 받고 돈 많이 벌고 뭐 사는 게 좋죠. 하지만은 보람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잖아요. 그 의미와 보람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내가 잘 견딜 수 있었던 성향이 이런 콘텐츠라는 결과물로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사실 청취가 많이 늘었다는 사람은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스피킹은 청취만큼 빠른 속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곳곳에서도 들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스피킹까지 속출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얘기 들으면 저는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책이 많이 팔리고 인강이 네. 많이 팔려가지고 제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네. 근데 그 유저 단계에서 네. 나 이제 너무 많이 늘었다. 이 얘기를 듣는 것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얘기 한번 듣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마치 스마트폰이라든지 신기술을 개발해서 인류를 복되게 했듯이 네. 저는 이미 있는 거잖아요. 영어라는 것은. 있는 언어지만 그것을 어떤 서비스와 어떤 상품으로 만들었을 때 유저들이 개인적인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이거를 저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거 얘기가 빨리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어 사실은. 네. 왜냐하면 저도 결국 조급증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습자들도 조급증 낸다고 블레임할 수 없는 것이고 시점의 차이일 뿐 그 얘기를 꼭 듣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사숙교에서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 학습을 이어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게 저는 네. 제일 큰 차별이라고 보고, 보통 영어 학원이나 영어 서비스는 자기 개발의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학만 가르치는 맞아요. 그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상숙회원은 그 기업의 어떤 네이처 자체가 삶의 어떤 그 중심들, 그 패스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의 어학이 들어온 거거든요. 저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상상숙회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시켜드리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학습자들이 공부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게 반드시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책이 좋고 콘텐츠가 좋아도 맞아요. 흥미를 잃거나 네. 학습의 중단이 수시로 발생하거나 이러면은 제가 만든 콘텐츠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그 이어갔을 때 이제 스피킹도 너무 잘 돼요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참 그 지루한 루틴을 지난한 그 세월을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살아있으니까. 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보통 이제 월급을 받아야 일을 하는데 보상이 없었는데도 계속 꾸준히 그걸 이어오셨기 때문에 이 작품이 탄생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학습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정말 꾸준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강을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한 단톡방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학습 자료를 드리고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강 신청하면 약 4개월 동안 함께 할 거예요. 전에는 1년 동안이었는데 4개월로 줄인 것은 정말 한번 완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조금 더 푸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하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콘텐츠만 네. 열심히 집중하겠습니다. 콘텐츠와 강의, 네. 공부 시켜주는 거는 저희 상상스퀘어에서 네. 너무 잘 시켜주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켜주는데도 네. 안 하고 게으름 피우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그동안 약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keep them motivated, motivated 된 상태로 계속 유지시켜드리는 것. 이것이 보통 어학이 주된 상품인 그러한 어떤 회사들과 학원들의 그게 약해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완기초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그런 게 또 발달이 돼 있어. 네. 공부, 콘텐츠 본질은 약하고 저희는 이제 둘 다 해나갈 수 있는 그걸 완벽한 추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저것을 홍보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없고 어떻게든 이게 여러분과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건 아니지만 다수를 상대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자 하는 행위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 스피킹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되어보겠습니다. 네. 꼭 보여주십시오. 네. 이미 증명된 사람도 네. 아웃되어에 있을 거지만 네. 누구보다 이런 영상에서 자기를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네. 또 내적 동기도 충만하니 그러니까. 같이 조화롭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실 분들 네, 열심히 모두 고정 댓글에 달리는 링크 한번 눌러보시고 한번 지금 무료 강의로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거랑 OT 영상들 한번 확인해보시고 괜찮은 것 같다 한번 그럼 수강해보십시오. 저희가 정말 책임지고 개런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화이팅!